그냥 막 말해도 되나? 상처 안 받겠죠? 너무 박혀있지 말고 힙한 룩을 입는 사람들은 안 신을 것 같거든? 다 안 어울려요. 강한 것 같아요. 제가 막 입은 것 같긴 해. 절제됐지만 힙한 감성을 내고 싶으면은 오늘은 오랜만에 구독자분들 데일리룩 피드백 할 건데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한번 좀 둘러보면서 훈수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룩 감상 시간 뭐 이렇게 봐주셔도 되고요. 1번으로 좀 뭐가 있냐면 양말을 너무 바싹 올려 신어요. 너무 정직하게 너무 바싹 그냥 종아리까지 그냥 꽉 끼게 올려버린 느낌이라서 그게 좀 아쉬워서 오히려 양말 없는 룩들은 괜찮거든? 여름 반바지 페이크 삭스나 낮은 거 신고서 이렇게 매치할 수 있으니까 입는 룩이 애초에 빈티지하면서 내추럴한 룩들이잖아요. 양말을 너무 정직하게 올려서 좀 아쉬운 거 같아요. 빈티지하고 포인트 있고 컬러감 있는 것들로 멋있게 입는 게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. 아직은 엄청 멋있게 소화된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. 여기에서 모자만 덜어줬어도 담백하고 너무 빈티지한 느낌도 안 나고 좋았을 것 같다. 빈티지한 느낌 제대로 살릴 거면 좀 더 빈티지한 그래픽이 있는 뭐 티셔츠나 워싱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나 매치해줬으면 더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이 룩에서 제일 베스트가 될 만한 거는 모자 안 쓰고 이너티를 그냥 좀 블랙 계열로 가서 양말 좀 내려 신는 거나 안에 흰티를 가져가고 싶으면 흰 양말로 맞춰주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. 양말 레이어드나 포인트를 많이 줄 거면 차콜색이나 컬러톤이 빠진 것도 한번 사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빈티지한 거 한 방울 맛만 느낄 거야 하면은 디테일 줄 거를 하나 두 개 정도만 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좀 깔끔하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상처 안 받겠죠? 물론 패션이 정답도 없고 개성도 되게 중요하고 그게 가치관이 맞는데 데일리룩 피드백에 오는 사람들은 아, 저 사람 이런 스트레인력 잘 입는다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. 요분은 그냥 본인한테 안 어울리는 거를 다 입은 느낌? 다 따로 노는 느낌인 것 같아. 하트까지 달았는데 뭐 구독 취소하는 거 아니지? 이렇게 또 한 명 보내나요? 그냥 해줄 수 있는 말은 메이크업을 일단 1번 해라. 그리고 스트레인력 관련해서 많은 걸 한번 봐봐. 뭐 팔라스, 슈프림 이런 근본지는 스트릿 브랜드 룩북 보면서 과하게 애초에 입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기본적인 게 돼야 될 것 같아요. 캐주얼하게 입는 거 좋아하시는구나. 요분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은 얼굴 톤이나 피부 톤이 컬러를 잘 받아주는 것 같진 않아요. 칙칙해 보일 수 있다? 깔끔하게? 밝은 계열로 입는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피드백 드리고 싶은 건 모노톤으로 입을 거면 상의에서 밝게 가져가야지 얼굴 톤이 좀 밝아질 것 같아서 그레이 티셔츠랑 체크셔츠로 입고 싶었으면은 블랙 워시드 팬츠, 카고 팬츠도 많고 반바지도 워시드 된 거 예쁜 거 많으니까 태도 전체적으로 다 맞춰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 보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절제됐지만 힙한 감성을 내고 싶으면은 사람이 멋있어야 되긴 해요. 힙한 룩을 입는 사람들은 이런 에어포스 캐주얼한 거 안 신을 것 같거든? 베이스는 다 캐주얼인데 셔츠 아이템군은 디테일 가 있는 셔츠잖아요. 힙한 거 하나 이렇게 딱 걸치고 힙하게 봐줘라는 느낌이라 그냥 캐주얼 스트릿 딱 이런 느낌이야. 적당히 귀엽게 캐주얼한 이런 워시드 된 티셔츠에 그래픽이 디테일한 것도 이렇게 입으면서 볼캡 써줬으면은 캐트린 룩으로 귀엽게 잘 입었다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좀 중심이 없는 느낌이긴 합니다. 못해 힙한 느낌이 나려면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체지방량이 좀 더 낮아져야지 티셔츠에 청바지 입었는데 힙해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다. 검정색 옷만 입는 것 같아서 싫고 코디가 좀 뻔해지는 것 같아서 싫다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솔직히 제 생각 안 해도 되고 무채색 톤으로 입는 게 제일 쉽긴 하거든. 하나 추천해보고 싶은 건 옷 잘 입고 힙한 사람들 간지나는 사람들 많은 데서 좀 눈팅을 많이 하면서 좋은 컬러감 이렇게 실제로 보고 입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. 컬러 톤 들어가 있는 걸 입어보면 어떨까요? 그리고 이거는 많이 봐야 돼. 현행하는 아이템들로만 이렇게 매치해서 입다 보니까 보던 거 보는 느낌 나는 것 같아서 진짜 옛날 빈티지 티 같은 거 매치해도 되고 뭐 빈티 셔츠 같은 거 같이 매치해도 되고 나만의 어떤 걸 찾아서 스타일링하면 더 좋겠죠?
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뭐가 많다. 아, 좀 덜어내면 멋있을 것 같은데? 좀 나는 좀 개인적으로 과한 것 같아요. 셔츠랑 벨트랑 바지까지는 딱 좋거든? 이런 키링이나 이런 게 갇혀서 이렇게 들어가고 좀 컨텝한 무드가 들어갔잖아요. 제가 생각했던 이거 키링이 없는 게 나을 것 같고, 뭐 팔찌는 여름이니까 두 개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목걸이 정도만 빼줬어도 되게 좀 깔끔했을 것 같다? 이런 것만 조금 더 절제됐어도 되게 멋있었을 것 같아. 진짜 막 그냥 막 말해도 되나? 제가 막 입은 것 같긴 해. 헤어도 그렇고 되게 멋있거든? 아메카지 룩 쪽으로 잘 입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, 내가 꼭지 패드 이런 거 그냥 진짜 신경 안 쓰는 편이거든? 아, 니플 패치에 도움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? 되게 신뢰가 되는 말일 수도 있어가지고 보고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.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아이템 간에 어느 정도 조화가 맞는다는 그런 통용되는 이런 게 있잖아. 아, 요 벨트 다 요즘에 다 늙어서 기억이 안 나네? 위빙 벨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? 여기에 바지 절개 들어간 걸 입었어야 됐나? 좀 그런 생각 들긴 해요. 그냥 깔롱 부리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카라티 입고 이런 위빙 벨트 같은 거 넣어버리고 바지 이렇게 뭐 생기도 좋고 그런 것만 입었으면 훨씬 예뻤을 것 같아. 뒷모습이 되게 예쁜데 앞모습이 좀 안 예쁜 그런 얘? 뒷모습은 진짜 예뻐. 옷을 되게 잘 입거든? 근데 중간중간에 함정이 상하이 톤 온도를 안 맞추는 게 있거든? 이렇게 입을 거면 아예 그냥 블랙 면으로 나오는 거? 이런 거를 매치하는 게 나는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? 뭔가 살짝 상해는 좀 쿨인데 하이가 조금 웜 느낌이죠? 컬러감 매치만 잘 해주셔도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. 상하이가 뚝뚝 끊긴 느낌이 나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코디가 심심하다라고 하시잖아요. 본인이 심심하게 입어서 심심한 거거든? 포인트 주고 싶으면 스트라이프 상의랑 맞는 데님 팬츠, 브라운 팬츠 이런 걸 좀 매치해보시면 본인이 느끼는 그런 심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좀 깨지지 않을까?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. 아, 이거 솔직히 쉽지 않은데?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완전 생힌티가 요즘에 감성으로 다가오진 않더라고요. 요거는 그리고 딱 아웃핏도 좋아 보이니까 생무지 힌티 같은 거 말고 빈티지한 스트라이프 티나 워싱 들어가 있는 티도 좋고 다양하게 입어보면 좋을 것 같아. 떠오르는 거는 저분 내가 봤을 때 핏이 좋아서 요런 슬리브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고, 해칭금 티셔츠 중에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돼 있는 거 있거든? 그런 것도 잘 어울릴 것 같고, 이런 가든 익스프레스 티셔츠 같은 거 입어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? 티셔츠나 이런 걸 무지에 그래픽 찍는 거 말고 다른 쪽으로만 접근해보셔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카페 데일리룩 한 번씩 쭉 둘러봤고, 확실히 요즘 다들 잘 입으시긴 하네요. 정해져 있는 스타일이 있다기보다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입는 느낌이야. 그래서 여러분들도 입고 싶은 거 잘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닌데 그냥 평균 정도의 이런 의견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. (7월 17일부터) PRTPRT샵 온라인 스토어에서 시즌 오프를 시작합니다. 르메르, 아우레가시, 비즈빔 등 다양한 해외 제품들을 최대 70%까지 할인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